안녕하세요. 편한 IT 리뷰 더신자입니다. 엑스박스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시죠? 그런 분들에게 추천할 만한 서비스가 있어요. 제가 이전에 몇 번 엑스박스 게임 패스 SKT 5GX 클라우드 게임을 소개도 해드렸었는데 5GX 클라우드 게임이 이전에 안드로이드 폰에서만 구동이 되었어요. iOS 그리고 PC에서는 아직 사용이 불가능했었는데 최근에 6월 29일 날짜부터 모두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엑스박스 게임 패스 얼티밋 서비스를 구독해서 사용하면 안드로이드, iOS, PC 모두 어디서든 사용이 가능한 거죠. 다양한 엑스박스 게임들을 설치 안 해도 되고 구독 서비스로 100여 개가 넘는 게임을 플레이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이기 때문에 기기 성능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것,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장점이 굉장히 많은 서비스죠. SKT 사용자가 아니어도 구독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단 아이폰, 아이패드에서 사용하려면 14.4 버전 이상이어야 가능하고 사용하는 방법은 사파리 브라우저를 통해 가능합니다.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앱으로 가능했는데 iOS에서는 브라우저를 이용해야 하더라고요. 사파리에 들어가서 xbox.com/play 주소로 들어가시면 마이크로소프트 로그인을 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면 우측 하단에 엑스박스 클라우드 게이밍을 최대한 활용, 이렇게 팝업이 떠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냥 브라우저에서 게임 플레이도 가능하지만 홈화면에 클라우드 게이밍을 추가해야 플레이 가능한 게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홈화면에 추가해두는 게 당연히 편하기도 편하니까 홈화면에 추가를 터치해서 홈화면에 추가해주세요. 그럼 이렇게 바로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영어로 되어 있다면 가장 아래로 내려서 언어 선택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한글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기본적인 세팅은 다 끝난 거죠. 정말 간단하죠? 그리고 스마트폰에서도 사용 가능한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인 만큼 컨트롤러 없이 터치만으로도 플레이 가능한 게임들이 있어요. 게임을 플레이해보면 이렇게 화면에 컨트롤할 수 있게 표시가 됩니다. 하지만 정말 다양한 게임들을 다 즐겨보시려면 컨트롤러가 있으면 좋아요.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에서 컨트롤러를 사용하시려면 엑스박스 컨트롤러를 사용하셔도 되고 MFI 인증을 받은 컨트롤러도 되더라고요. 게임 플레이의 경우 클라우드 서비스인 만큼 네트워크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와이파이 환경 혹은 5G가 잘 터지는 환경에서 사용해야 끊김없이 부드럽게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게임을 보면 그냥 설치 없이 바로 실행이 되죠. 말 그대로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라 설치가 필요 없어서 용량의 제약도 없고 기기 성능에도 상관없이 플레이가 가능해요. 실제로 플레이해보면 반응 속도가 클라우드 서비스임에도 상당히 빨라요. 플레이해보면서 항상 느끼는 건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괜찮은 서비스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엑스박스 게임 패스 얼티밋 구독 서비스 하나로 PC에서도 사용하고 폰, 태블릿 다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당연히 폰에서 하다가 태블릿에서 하다가 PC에서 해도 플레이하던 상황이 저장되어서 그대로 연속해서 사용 가능하고요. PC에서 사용하시려면 윈도우 10 이상 크롬 엣지 브라우저에서 사용 가능하고 맥에서는 사파리, 크롬 브라우저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스마트폰 화면이 작아서 게임하기 불편하다고 느끼셨다면 이렇게 노트북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이죠. 구독 서비스 경우 맨 처음 한 달은 100원에 사용할 수 있어서 아 이거 괜찮을까 하시는 분들도 찍먹이 가능하다는 거, 사용해보고 아 괜찮으면 계속하는 거고 아니면 말고, 근데 분명 가격값 이상하는 서비스여서 실제로도 굉장히 가성비가 좋다고 게이머들에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해보셔도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구독 서비스의 장점이잖아요. 한 번에 돈이 나가지 않는다는 거. 요즘 보면 게이머들에게 정말 꿈같은 환경이 되지 않았나. 근데 점점 더 빠르게 좋아지겠죠. 아 예전에는 이런거 정말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죠? 더 재밌고 더 유익하고 편안한 영상들을 계속 업로드 예정이니까요. 구독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